네, 키워드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좀 강하게 출발하는 듯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조금씩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다음에 미국 아마켓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치를 키웠던 만큼 그것들이 이제 또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 누군가는 좀 차익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 이후에 좀 매물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매물 증가하는 모습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뭐 부진했었던 내지는 좀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합니다. 뭐 필옵틱스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오고 LG 이노텍도 강세. 다 유리기판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쪽이죠. SKC도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처져 있었던 그런 다른 쪽 종목들한테 기회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면세점, 백화점, 카지노 이런 쪽도 내수 소비주도 망가졌던 쪽으로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가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화학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KCC 등 화학주들 쪽들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 솔루션도 좀 사폭 반등하는 모습. 폭력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 보여주면서 CS윈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강세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무슨 에너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또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의료기기 쪽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루닉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뷰노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제일케 마찬가지. 그래서 의료기기 쪽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좀 반도체 쪽에서 후발주들, 기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랑 일반 기판 관련주들,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뭐 이런 쪽들 올라오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알테오젠 빼고 난다라면은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웬만하면 좀 강세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도 좀 강세 보여주는 모습, 로봇 관련주들은 좀 소폭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인데, 여기에서 조금씩 또 순환매 양상, 새로운 종목군들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하고 또 기판 쪽으로의 매기 이동도 다소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흐름 읽어주시죠. 네, 일단 뭐 반도체도 일단 뭐 계속 돌고 돌고 돕니다. 뭐 이 반도체, 저 반도체, 이 섹터, 저 섹터 막 계속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금요일 날 좀 반도체 관련 세미나를 좀 들었는데,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업황을 계속 좋게 보는 모습이고요. 하반기 쪽에는 좀 기판 쪽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내놓더라고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좀 기판 관련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지금 대독전자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아베거전자, 심택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 특히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필옵틱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판이라는 게 유리기판이 이게 조금 개발하기는 어려웠고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2026년 뭐 이 정도 뒤에 있습니다만은 잘만 되면 좀 상당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좀 실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좀 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SKC도 반응했고 오늘 LG 이노텍, 삼성 전기도 그 부분에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뭐 비상발전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도 지금 빠르게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섹터, 반도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고, D램, 낸드 관련주들도 사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지금 D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레거시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최근에 리노공업, 뭐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뭐 이런 식으로, 월가이피에스도 마찬가지였었죠. 이런 식으로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이름의 반도체보다는 내가 좀 들어봤었다 하는 반도체, 요런 쪽들의 장비 소부장, 요런 쪽들이 좀 강세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좀 수납매가 도는 모습이고, 데이터센터 관련주들도 수납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상대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한테는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HBM 쪽들도 일단 조금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오는 부분이 살짝 있고요. 개별 중소형 주단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좀 선정하실 때 기술적인 부분들도 조금 보시고, 반도체 안에서는 계속 뉴스의 반응도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에 대한 반응도를 좀 고려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좀 면밀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안 봤던 종목군들 내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뭐 카지노 쪽, 백화점, 면세 쪽, 화장품도 요즘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쪽도 좋고요. 오늘 대한유화를 중심으로 한 몇몇 화학주들의 강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떤 게 있을지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도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온 만큼 올라오지 못한 섹터주들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고 바닥에 있었던 내수주들, 경기 민감주들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라든지 뭐 백화점, 면세, 화장품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입도객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뉴스 속에서도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파라다이스만 좀 계속 올라왔었고, 그래서 오늘 제주 관광, 롯데 관광이죠. 롯데 관광 개발이 지금 다시 이제 만원대 위로 강하게 치솟아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 올라오면서 한국 콜맛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최악을 보여서 더 이상 최악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의 그런 흐름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백화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최근에 현대백화점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신세계도 지난주부터 좀 치고 나오는 모습, 롯데쇼핑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화장품, 면세, 카지노, 뭐 백화점 이런 쪽들이죠. 이런 쪽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화학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 원인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는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줄어들었다. 중국 내수 소비도 최근에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소비에서 회복이 안 되면서 지연됐었던 국내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여왔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다 보니 이 부분에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하고 또 조정이 나오면 엔터주들, 또 조정이 나오면 게임주들. 게임주는 지난주부터 데브시스터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세 흐름 좋은 편입니다. 게임주들도 반등 나오고, NC소프트도 바닥 잡고 반등 나오고, 넷마블, 크래프톤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었던 게임주들까지 해서 순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지금의 조정을 가격적인 부분들을 잘 조정받으면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좀 내수주들 많이 좀 망가졌었던 종목들 안에서 가격 메리트를 노리는 투자도 계속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소 쉬어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것이 쉬면 다행인데 2차전지 같은 경우 일부 종목군들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뒷걸음질 치고 있고 로봇주들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데 밀리는 양상, 힘이 예전처럼 좀 연속성이 꾸준히 지속되지는 못하는 영역인데요. 2차전지와 로봇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쪽도 계속 반도체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수급이 어느 한쪽으로 이동을 하면 빠집니다. 지금 수급의 일정 부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로봇주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 87,000원 부근에서의 지지력 확인해 본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엔젤 로보틱스도 강세 흐름인데요. 오늘은 조정입니다만은 역시 이 종목이 시장에 좀 수급을 로봇 섹터에서 좀 빨아들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봇도 조정 받아도 주요 종목들은 가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뭐 분할 접근 시도는 이제 유효한 가격대까지 조정해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도 등락이 좀 상당히 있는 편이죠. 근데 아까 장초반보다는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장초반보다는 이스 스페셜티도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SDI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아직 터치는 안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하락폭이 좀 완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안에서도
종목별, 섹터별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에 이제 동박 기반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 며칠 조정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 주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오늘 뭐 응급제죠. 뭐 대주전자도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나노신소재도 일정 부분 좀 버텨주는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전지도 나쁘지는 않다. 현재 좀 순환 조정 안에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섹터는 그닥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좀 자동차가 조금 조정세가 좀 깊어지고 있죠. 테슬라도 그렇고 샤오미 전기차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 21선 부근에서 좀, 아니 60일선이죠. 60일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동박 섹터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낙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그닥 부담스럽지는 않다. 가격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화학주에 따라서 또 이제 지금 또 기계주, 전력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고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전선 좀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후발주들 못 깎던 것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도 전력기기대로, 이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도 이제 아까 화학주와 마찬가지로 후발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수가 2756인데요. 일정 부분 지수가 2700대 위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지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종목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순환 조정받았던 종목들, 바닥 찍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순환 대응하시는 전략이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00선이 유지되는 한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순환매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가 안 나온 지 꽤 됐다 싶었는데 자동차 쪽은 지지력 확인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